다 나중에 어떻게 리뷰를 하든 할게요. 어떡해, 나 지금 너무 졸려. 할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가거든요. 짐을 싸야 돼요. 저 내일 모레 출국하는데 밤 12시에 교수님이랑 줌으로 미팅해야 되고 데이터도 돌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피부과도 가고 싶고 이왕 여행 가는 거 이쁘게 가고 싶었는데 머리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케아 목욕탕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짐을 진짜 싸야 되는데 쌀 거는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카메라 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안 할 것 같은 걸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뉴욕 일주일, LA 일주일 가고요. 복병 하나가 여기 옷이 쌓여있잖아요. 실은 가려고 대충 챙겨놨는데 첫 번째, LA랑 뉴욕이랑 날씨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뉴욕에는 겉옷을 두꺼운 걸 입고 안에 얇은 걸 입고 그대로 LA 가서 입을 생각인데 두 번째 문제, 제가 옷이 원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샵사이다에서 처음 가입하면 20% 할인 해주길래 그래서 옷을 잔뜩 샀어요. 저 어차피 요번에 그 영상 올렸나? 올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올인원 컨설팅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는 옷 같은 것도 알게 돼서 그대로 쇼핑했습니다.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근데 출국 전날에 올 거라는 거 무서워. 안 올까봐 무서워. 옷은 와서 입어보고 하고 코디해보고 싸야 돼서 그 외적인 것들 싸면서 꿀팁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짐을 싸봅시다. 아빠가 보내주셨어요. 노트북에 패드에 막 이거저거 챙겨야 돼가지고 가방이 좀 큽니다. 아이고! 캐리어가 무거워져도 꼭 챙겨야 하는 필수템들 또 보여드릴게요. 만만한 게 욕실템이죠. 욕실템은 뭐 바뀔 것도 없고 그리고 전 욕실템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겹치는 거보다는 새로운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욕실템들 다 넣어놓거든요. 가서 겟레디미 찍을 거라서 오늘은 스킨케어는 빼고 그 외 거 먼저 헤어오일! 아도르의 퍼퓸 헤어오일입니다. 80ml고요.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원래 쓰는 거고 다른 두 가지 단계는 요거! 여기 숫자가 써있어요. 1번, 3번 이렇게. 벌써 요만큼 썼죠? 비포를 따로 찍든지 할게요. 지금 이게 사용한 건데 원래 점심에 사용했는데 지금 저녁이니까 꽤 됐죠? 얼굴에 털 붙어있었네.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퍼스널 헤어 오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퍼스널이냐? 향이에요. 제가 향수를 꽤 좋아하는 편이고 요번에도 면세에서 가장 많이 돈 쓴 게 향수 같은데 여기저기 좀 비싼 브랜드 거 저한테 잘 맞는 거 가서 시향해보고 면세로 구매도 했거든요. 그날그날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룩에 따라서 향수를 믹스해서 뿌리는 편입니다. 저는 향수를 보통 기본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믹스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가장 흔하게 했던 거는 두 개를 믹스하고 헤어 퍼퓸을 따로 사용했었는데 헤어 퍼퓸 없으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 머리에 뿌렸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확 날아가잖아요. 그게 모발에 닿으면 머릿결이 진짜 안 좋습니다. 건조하고요. 근데 이 제품은 기능도 좋으면서 향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 제품을 제일 많이 썼는데 히노끼 향이고 향은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홈페이지 열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기능도 좋지만 어쨌든 향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는 건데 자기 취향에 맞는 향이어야 되잖아요. 많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단계 라피타고요. 탑은 오렌지 만다린 맞네. 2단계가 히노끼, 3단계가 오스만투스. 1단계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향. 조금 상큼한, 되게 프루티하면서 우디한 향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상큼하지도 않으면서도 분위기도 갖는 저는 보통 이런 향을 제일 좋아하고요. 히노끼는 뭔가 숲이랑 뭐라 해야 되지? 풀향? 되게 힐링되는 향? 근데 원래는 제가 이런 향을 침대에만 뿌리고 딱히 향수나 그쪽으로는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아로마 같은 효과를 얻고 싶었다 할까? 이상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향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됐어요. 벌써 이만큼 쓰지. 머릿결도 머릿결이지만 제가 또 단발이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향이 많이 나요. 막 스트레스로 머리 막 쥐어뜯다가 향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아 지금도 나. 아직도 나네? 기속력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직도 난다. 아마 지금 한 12시간 됐을 건데 세 번째 오스만투스는 살짝 과일인데 과일도 조금 너무 상쾌한 것보다는 조금 살구? 자두? 그쪽인데 머스크 향도 들어있어서 이거 좋아요.
셋 다 부담스러운 향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향이 강하지도 않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에어퍼퓸 잘못 썼다가 향이 센데 이게 자꾸 코로 들어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은은한데 향도 좀 지속력이 좋고 일단 머릿결에 좋고, 그래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되게 너무 말 많이 했네. 하지만 추천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모발 컨디션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다. 제품력 자체가 좋아요. 향이나 미용이나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저는 애초에 이제 모발의 건강, 피부의 건강 이런 걸 또 따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품 기능 자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받은 당일에 제가 바로 써봤거든요. 스터디 하는 날이었어. 제가 안 풀리면은 막 이러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야, 머릿결 좋은데? 하고 이제 말해서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가 저한테 직업병이라고 막 놀렸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히노키 향을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너무 라이트하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손이 잘 가고, 그리고 모발 컨디션에 따라서 이 3단계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니까 케어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뷰티 유튜버들은 원래 스킨케어도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거 아시죠? 성분을 많이 알게 되는 이유가 속건조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제품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케어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추천! 이거 이제 다시 가져갈게요. 한가득이야. 근데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은 아닌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면 기획 세트를 따로 사는 편이고, 그거 아니면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렇게 샘플을 많이 받거든요. 샘플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거 말고 2주니까 대용량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클렌징 오일은 또 요만한 거 한 2, 3일이면 다 써가지고 클렌징 오일은 한 통 다 가져갈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챙겨요. 그 다음에 욕실템은 각질 제거제입니다. 얘도 이제 여행용 메이크프렘의 라이스 바이온 버블 필링인데요, 저 이 제품 설명 많이 했어요. 본품 같은 경우는 몇 번 쓰다 보면 펌핑이 잘 안 돼요. 진짜 손 아프게 자국 남을 정도로 눌러야 겨우겨우 나오는? 어쨌든 그거를 가져가기는, 각질 제거를 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서 일주일 차에 한번 하려고요. 이것도 설명 짧게 할게요. 아시는 거니까. 샴푸 브러쉬입니다. 떨어뜨려도 빠져도 헐거워지진 않아서 그냥 얘로 정착했습니다. 여행용으로 챙기기 되게 좋아요. 저 샴푸 브러쉬였으면 큰일 나요. 뭐라 해야 되지? 샴푸까지 챙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러쉬라도 꼭 챙기자라는 마인드거든요. 추천!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저한테서 처음 보실 제품인데 괄사입니다. 이네즈 괄사고요. 얘는 스테인리스 뭐 그런 건가? 소재를 따로 볼게요. 제가 괄사가 나무도 있고요, 천연석도 있었고요. 얘도 있었어요. 다시 산 건데 괄사를 제가 써보니까 맨 피부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거나 스킨케어 제품 쓰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오일류나 이런 게 아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저의 개인 취향. 아까워서 그런 걸 안 써야겠다 싶어서 욕실에서 샤워할 때 그냥 문지릅니다. 주로 트리트먼트 같은 거 하고 하던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천연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너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도자기도 안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안 깨지는 괄사를 검색했거든요. 얘랑 합성수지인가 그것도 사봤는데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데, 그 심지어 안 깨지는 괄사라고 써있는데도 깨져요. 문지를 때도 뻑뻑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감도 없고 해서 얘가 제일 나았고, 얘는 그리고 깨져도 좀 안전하게 깨져서 줍기 편하게 조각도 크고, 그래서 그냥 이거 다시 샀습니다. 이만한 사이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괄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행 갈 때까지 챙기는 거 봐. 제가 효과 본 거는 얼굴은 별로 안 해요. 얼굴은 제가 이 웅이 아버지 주름 생긴다 했잖아요. 여기 근육 입둘레근이 발달해서. 그래서 자기 전에 입둘레근 얘로 한번 문지르는 거 말고는 얼굴은 그냥 긴장 푸는 거? 뭐 이렇게 두피랑 이마 이런 거랑 그런 것밖에 안 하고요. 효과 본 거는 목 두께가 얇아진 거. 제가 이 목걸이를 살 때 목이 두꺼워서 되게 짧아가지고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막 이 느낌이었는데 목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그 정도로 목이 얇아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근육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한 30번 괜찮아서 또 구매했습니다. 깨졌지만 제가 지금까지 괄사 한 6개 깨먹었을 거예요. 안 깨지고 매끄럽고 하트 모양인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넣고 얘기할게요. 이거 새로 샀어요. 헬짱 모먼트. 이거 물건이에요. 셀렉스의 프로필 웨이 프로틴이고요. 복숭아 맛입니다. LA는 해지면은
돌아다니기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그냥 헬스 안 하고 버티다가 올 생각이고, 뉴욕에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블링크라는 피트니스 센터를 다닐 생각인데, 이왕 가는 거 맛있는 거 먹고 할 텐데 스테이크 먹지 않는 이상 단백질 채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먹으려고 이거를 일주일째 챙기려고 합니다. 얘가 물건인 이유가 일단 라이트한 맛이에요. 그 텁텁하고 안에 막 뭉쳐있고 꿀떡꿀떡 굵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맑아요. 맑아서 잘 넘어가고, 복숭아 맛도 2% 생각나는 맛이고, 아메리카노도 제가 좀 놀랐는데 아메리카노 맛이 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구현을 굉장히 잘한 편이었고 좋았습니다. 이거 통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된 것도 있고, 아예 그렇게 쉐이크 형태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루는 제가 쉐이커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섞여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맛이 좀 덜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나름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일주일치만 넣었는데 2주일치 넣을까요? 짐을 넣어보고 자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마지막 전에 잠깐만, 이거 속눈썹 빗인데 이거 꼭 챙겨야 돼요. 지금 이거 뷰러 안 하고 마스카라만 한 거거든요. 저는 속눈썹 펌을 L컬로 빡 이렇게 접힐 정도로 찝어야 되는 눈 형태인데, 펌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결을 자꾸 만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엉키거든요. 유지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제 필수템입니다. 마스크 쓰면 이게 속눈썹 자꾸 처지고, 그래서 그냥 펌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바짝 접히는 거는 뷰러로 좀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건 필수. 그 다음에 찐 마지막 토스뱅크 카드입니다. 뒤에 이렇게 아, 핑크. 제가 지금 해외여행 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환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인데, 저도 이왕 가는 거 해외여행할 때 혜택 많은 카드 가져가고 싶잖아요. 근데 마침 얘가 그냥 받아놓고 제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토스에서 이벤트 하길 받았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얘가 해외여행할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트래블 로그 이런 것도 좋은데, 아마도 4만원 이하 결제할 땐 그게 좋은 것 같고, 얘는 그냥 혜택 같은 걸로 따져봤을 때는 4만원 이상 정도 결제할 때 되게 좋은가 봐요. 아마도 캐시백이었던 것 같아. 3% 캐시백인가? 어쨌든 마침 있었지 뭐야. 그 얘는 이거 교통도 될 거예요. 나도 몰랐지만 추천. 얘는 카드 지갑을 따로 챙길 거고, 향수는 면세에서 사니까 거기서 리뷰를 할게요. 지금은 일단 이거 히노키 가장 추천. 향 자체가 지금도 힐링돼. 아, 이거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은 향이라 그래야 되나? 저 그냥 비행기에서 많이 자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요. 그 전까지 달려야지. 옷들은 가서 샵사이다 옷 리뷰하면서 할게요. 근데 대신에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가 제가 연보라색이 잘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자기 옷을 갖다 줬어요. 착해라. 그죠? 근데 유교걸인 저한테 너무 패여서 모르겠어. 얘 때문에 일단 나시도 샀거든요? 지그재그로. 다 나중에 어떻게 리뷰를 하든 할게요. 어떡해, 나 지금 너무 졸려. 할 거 해야 돼. 짐을 싸던 건 좀 싸고, 옷 빼고 쌀 건 좀 싸고 자겠습니다. 안녕.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짐 싸는 영상이 좀 별게 없는데 가서 좀 찍어볼게요. 안녕.